잠언 제20장 BBC의 꼰대로 잡았습니다. 예, 영국 방송인? 예, 예.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어제 오늘의 단어 Word of the Day라고 됐는데요. KKONDAE 꼰대를 선정했습니다. 예. 23일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꼰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면 밑에 나와 있는데요. 본인들이 늘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 꼰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말인 꼰대를 그대로 영어로 표현해서 이런 단어가 있더라라고 영국 공영방송이 얘기한 겁니다. 예. 저런 표현에 대해서 많은 지구인들이 맞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열렬히 호응했는데요. 몇 개의 댓글을 가져와 봤는데 한 외국인이 폰의 아빠 이름 바꿔야지. 물론 뭐 생략되지만 꼰대로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예. 결혼한 이후 우리 남편이 바로 꼰대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예. 맨 밑에는 한국 사람이 올렸는데요. 라떼 이스 호스라고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떼 이스 호스인데요. 이게 그냥 앞에는 영어 그대로 있고 뒤에 해석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예. 가장 상징적인 표현으로 라떼는 어땠다. 예. 라는 얘기로 아, 사실 저렇게 표현했나요? 예. 예. 저도 처음 봤는데 저건 뭐 외국 사람이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잘 뭐 이해가 안 될 텐데 한국 사람들은 크게 맞다라고 할 만한 표현이었습니다. 예. 저렇게 꼰대를 표현했고요. 국립국어원에서는 꼰대스럽다를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자기만의 주장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위계질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장이 아니라 관철이라는 뉘앙스가 좀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예. 진보는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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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먼저 벗어나겠습니다. 꼰대. 정말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꼰대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권위적 사고로 뭉친 어른을 비하하는 뜻으로 젊은이나 학생끼리 은밀하게 사용하는 말, 은어이기도 한데요. 저 꼰대 간다, 꼰대 간다, 꼰대, 꼰대. 뉴스말 박사가 궁금한 건 꼰대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이거거든요. 자, 여기엔 두 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상도나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에서 꼰대기, 꼰대기 아이가 꼰대기 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꼰대기 모양이 어때요? 주름이 많은 모양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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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 꼰대 꼰대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좀 그럴듯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때 일본은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파에게 공작이나 백작 같은 신분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창피한 것도 몰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백작의 프랑스어인 그게 꽁쇠, 꽁쇠, 꽁쇠라고 불러달라고 했고 꽁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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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 꼰대, 지금의 꼰대가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이 사내에 꼰대가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하죠. 아, 이렇게 꼰대가 많을 줄이야. 정말 충격적인데요. 가장 많은 꼰대 유형은 내 말대로 해 강요하는 사람. 그리고 꼰대가 가장 많은 직급은 부장급이라고 합니다. 부장급. 내가 너만 했을 땐 말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부장님들. 얼굴 빨개지시죠? 네. 앞으로 부장님들 꼰대짓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꼰대, 꼰대짓 하면 안 돼, 안 돼, 비꼰대, 꼰대 안 돼, 꼰대 안 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